하지만 자칫 큰 사고로 번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지럽죠? 네. 네. 여기서 좀 앉으세요. 뭐 어지럽고 그런 거 없으세요? 아까는 몰랐는데 다 지금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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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어머니 신발. 일단 내려. 여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 힘들어하시니까. 저도 못 참는데 어머니. 박스 계속 마시고. 저기 불이 났던 거예요? 지금은 몰랐어요. 아, 주무시다가? 아, 일단 밖에 나가서 얘기하시죠. 이쪽 좀 차오니까. 하단을 붙여주세요. 괜찮으세요, 어머니? 네. 정말? 뭐 음식 해드시다가 그러신가요? 탈국을 만들어갔거든요. 차례 때 드셨던 탈국. 어, 저쪽으로 가세요. 여기 좀 위험합니다. 네. 조심하세요. 아, 아유. 잠깐만요. 예, 예. 저기 앉으세요. 아, 그래. 저기 죄송한데 문화재만 주실 수 있으세요? 저 불이 났습니까? 예, 다 부서졌습니다. 가스. 예, 가스 불 사고였는데 다행히 초기에 다 잡아가지고 괜찮습니다. 돈을 드릴게요. 예, 문화재만 주십시오. 자, 어머니. 어머니, 일단 물 한 잔 드세요. 물 한 잔 드세요. 맛있나? 예. 다 시원하게 다 쫙 드세요. 여기 정신 차리시고요. 예. 아니, 아닙니다. 다 꺼졌는데 아직 연기가 좀 있으니까 좀 이따 들어가시고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다 끝났으니까. 감사합니다. 네. 아니, 아닙니다.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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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했는데 얼마 안 되시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상황 정리해 주시고 고맙다고 해. 5분도 안 되신 것 같아. 들어가세요. 형님. 근데 확실히 저희 그 옷 다 이렇게 입고 딱 끝나니까 뭔가 영화에 나오는 약간 뭐 주인공처럼 사람들이 다 주위에 모여셔가지고 막 저희한테 막 와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되게 영웅이 된 것 같은 느낌? 네. 그랬어요? 네. 되게 좋았어요. 이 출동을 끝으로 연예인 소방대원들의 부산 근무는 끝이 났습니다. 그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첫 느낌은 그냥 노는 애들.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머, 연예인이랑 같이 구급차를 타는 거야? 이러면서 되게 신기해하고 저도 그랬었어요. 처음 연예인이 소방관을 한다고 했을 때 모두가 의심을 했습니다. 민폐만 끼치는 건 아닐까? 흉내만 내다 가는 건 아닐까? 그러나 열흘 동안 함께 활동했던 부산의 소방관들은 이제 그들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배죠, 아무래도. 연예인이 아니라면. 직원 같아요. 번을 물어봐도 소방관. 자리야, 정화야, 현장, 반전! 오, 큰일 났네! 우리는 부산에서 소방관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계단을 잘 딛고 올라섰습니다. 우리가 올라서야 할 두 번째 계단은 경도 수원소방서입니다.
최대 규모의 소방서, 그리고 최대 면적의 관할구역.